어제 우연히 코로나19로 확진된 한 학생의 동선 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며칠에 걸쳐 하루 종일 있었던 곳은 도서관과 식사 장소 딱두 군데뿐이었습니다.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오직 공부만 열심히 했던 청년도 코로나19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 청년이 점심을 먹었던 곳이 편의점이었고 그것도 단 5분간만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5분 만에 식사를 마치고 하루 종일 책과 씨름하며 내일을 준비했던 이 청년, 어떤 기성세대의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며 미래를 준비하는 이 땅의 청년들을 보며 대한민국의 정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의 모습, 우리 기성세대의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오직 증오와 배제만 존재하고 공익을 가장한 사익 추구 정치의 일방적인 질주만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는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난장판이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지 4년도 되지 않아 우리는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사상 초유의 일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덕분에 준비 없이 당선된 문 대통령은 경제학 체계도 없는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며 사상 최고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해 영세 자영업자와 그곳에서 일하는 어려운 분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여당은 수십 년 동안 민주적 관행을 무시하고 국회 전체 상임위원장을 독식했고 협치는 걷어차고 입법부는 청와대 출장소가 되었습니다. 24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집값을 사상 최고로 올려놓았고 어설픈 임대차 3법 탓에 전셋값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수백만 국민들이 집 문제로 극도의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실정이 아니라 악정입니다. 이런 난리통에 법무부 장관은 신데렐라에게 왕좌를 빼앗긴 계모의 딸처럼 검찰총장에게 심술을 부리다가 드디어 검찰총장 징계 요구와 직무배제라는 초유의 직권 남용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법치와 정의를 상징하는 대한민국 법무부는 망나니가 칼춤추는 난장판 나이트클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 정권의 진짜 적폐는 차곡차곡 쌓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적폐의 산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겪게 될 사상 최고의 재정 적자, 사상 최고의 부동산 세금 폭탄까지,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은 건국 이래 최악의 성적을 남기며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토록 대통령께서 만들고 싶다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실체입니다. 가정 맹어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폭정, 그리고 폭주가 바로 국민 잡아먹는 호랑이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이라도 하시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중요한 순간에는 늘 침묵했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부동산 폭등 주역인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라는 요구에도 침묵했고, 경제를 망친 부총리를 바꾸라는 요구에는
부총리 스스로가 낸 사표도 이런 방구 없이 반려하고 국회에서 탄핵까지 발의됐던 법무부 장관의 경질 요구에도 아무 대답이 없고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총살당하고 불태워진 엄중한 상황에서도 형식적인 유감 표명이 전부였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땅에 떨어지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백척간두에 처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늘 침묵했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침묵은 진중함의 상징이 아니라 비겁함의 상징입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고 책임져야 할 때 책임지지 않으면서 BTS나 봉준호 감독 격려하는 자리에만 얼굴 내밀고 숟가락 얹는 수준의 대통령이라면 국정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불리하면 침묵하고 유리하면 광팔고 생색낼 땐 나서고 비판 앞엔 숨는 대통령 앞에서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한영훈님의 시 님의 침묵에서 침묵은 절망 속에서도 회복과 치유와 희망을 불러오는 침묵이지만 대통령의 침묵은 갈등과 반목과 절망의 침묵일 뿐입니다. 지금 모든 난장판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하며 가고 있는 대통령의 길은 정도가 아니라 사도입니다. 국민들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팥쥐가 문제가 아니라 팥쥐의 엄마가 문제입니다. 그러니 책임도 팥쥐가 아니라 팥쥐의 엄마가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추 장관의 망동은 이 정권이 진짜 적폐 세력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일 저질러 놓고 숨는 것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청와대 계신 것 맞습니까? 혹시 장기 외유 중인 것은 아닙니까? 친문표가 급해 오버하고 있는 당대표와 홍위병들 뒤에 숨지 마십시오. 추미애, 김현미 장관 같은 행동대장들 뒤에 숨는 것도 이젠 지겹습니다. 국정 파탄의 몸통, 난장판 정치의 최종 주역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께 사과하고 이 모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태들에 대해 책임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총장께 당부합니다. 외롭고 힘들겠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끝까지 버티고 싸워주십시오. 싸워 이겨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은 이 땅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국민들도 윤 총장과 정의로운 검사들을 응원해 주실 겁니다.